고택을 또 데리고 오셨네요, 선생님. 아니 이게 지금 이제 그 저 밑에서부터 네. 정말 대규모의 집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게 한 집이에요? 한 집. 이게 한 집안이에요? 네. 진짜요? 아,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집안이었단 얘긴데요. 그렇죠.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유명하신 거예요? 일단 이 권역은 이제 우리가 동춘당부터 이렇게 불러요. 네. 혹시 송준기라고 들어봤습니까? 송준기 씨요? 아니. 나 지금 진심으로 당황했어. 아, 송준기 씨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군요. 네. 우암 송시열은 들어본 적 있죠? 들어봤죠. 네네네. 저는 우리한테는 송시열 위주로 기억하지만 당시 노론의 쌍두마차. 네. 그분을 소개해 주시기에 온 거예요? 갖고 왔죠. 이분이 그 송준기. 아니요, 이제 오늘 주인공은 송중길님은 아니고요. 네. 또 다른 주인공 있어요? 그건 예상이 되잖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네. 짜자잔! 여성분인데요? 오늘의 오시죠? 주인공은 송중길이 아니라 송중길의 증손의 와이프인 김호연제, 네? 호연제 김이라는 여성입니다. 인매무새를 보면 다부지고 굳건한 약간 기세가 느껴지. 저도 입이 좀 안 칼지거든요. 근데 약간 닮은 것 같아. 큰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럼 뭘로 유명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한시에 능숙하고 한시. 그리고 이제 이런 동네 이런 지역의 유자들 사이에서도 아, 이 사람은 정말 호연제다. 이게 호를 불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당찬 여성이었다는 거죠. 여류시인이셨네요. 그렇죠. 여류시인이기도 하고 여성 유학자기도 하고. 낭만적이죠. 이게 원래 또 한옥이라는 게 이렇게 돌담 밑으로 비올 때. 제가 한옥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운치 있어요. 야. 그분도 이렇게 앉아서 내리는 비를 보고 계셨겠죠? 지금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저 따라오셨죠? 네. 여기가 이제 호연제 선생님이 살던데요. 아. 안채잖아요, 안채. 아, 그렇군요. 네. 이분의 삶에 대해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시를 많이 남기셨어요. 시를 남겨서 한 240여 편의 시를 남겼는데. 네. 짜잔. 우리 하나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삶이란 석자의 실인 칼인데 마음은 한 점 등불이어라. 서러워라 한해는 또 저물어 가거늘 흰머리에 나이만 더하는구나. 아니 뭐 뭔가 좀 슬프다. 슬프다. 쓸쓸하셨나 네. 봐요. 이제 일단 이제 두 가지 특징이 갖고 있죠. 하나는 이 시대 때 그만큼 한문학에 능통했다라는 것이고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찬 또 삶을 살아왔던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찬 삶을 살지만 조선사회가 허락된 범위 이상으로는 또 날아올 수 없었던 이런 어떤 이중성 속의 여성의 모습을 좀 느낄 수 있는 옛날 이제 조선시대 여인들이 저 담을 넘어와서 얼마나 날아가고 싶으셨을까. 그러게요. 나랑 이런 게 뭐냐면 이 집안은 은진송 씨예요. 은진송 씨 같은 경우는 조선 중기 때 확 핀 집안이에요. 송시열, 송중길이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신흥 세력이잖아요. 반대편에서 이제 오랫동안 뼈대에 있었던 가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안동김 씨 같은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은진송 씨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진송 씨는 안동김 씨랑 결혼하고 싶겠죠. 그게 유리하죠, 그렇죠? 네, 집안끼리 정략 결혼을 해야.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전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서 실제로 이 은진송 씨가 잘 나가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안동김 씨와의 재유가 이루어지면서 안동김 씨셨어요. 네, 송중길의 증손자였었던 송유원하고 결혼한 거예요. 맺어진 거죠. 근데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호방하고 글 잘 읽고 동네에서 인정받고 해도 이 시대 때는 어쨌든 또 남성이 잘해야 되는데. 그치. 아, 남자가 여자보다 모자랐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약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형 일하는 데 가서 같이 따라다니고 뭐 아 누구 도와줘야 돼서 하면서 본인은 실적이 없는 거죠. 과거에 합격도 하고 관리도 되고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이 이제 뱅글뱅글 도니까 이 호연제의 삶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범위 이상에서 어떤 다른 탈출을 좀 얻지 못하게 되는. 뭐 서럽다 나이만 가는구나 뭐 이런 시를 남기셨구나.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글만 쓰신 게 아닙니다. 글 쓰고 술 빚을 때 많이 빚고 자기들끼리 마시고
또 연락해서 친척들 부르고 친구들 불러서 또 마시고 풍류를 즐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여자분들이 모여서 마셨던 단순한 희생자가 아닌 거예요. 멋있게 사셨네. 제가 알기로는.